영가 현각의 장편선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25번째 편입니다. 본질만 얻는다면 지말적인 것은 걱정 마라. 유리 속에 비치는 달 그같이 청정하미요. 이미 이 여의주를 얻었으니 나에게도 이익이요 남에게도 이익이네. 단득본 막수발 여정유리 한보월 기능해차 여의주 자리리타 종불갈 여기서 자리는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 리타는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불갈은 마침내 다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뿌리를 얻게 되면 가지와 잎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깨달으면 적선은 저절로 된다. 깨달은 얘기는 밥 먹고 잠자는 이 모든 일이 적선 아닌 게 없죠. 남을 해치는 사악한 파장이 그에게서는 뿜어져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득본 막수말 여정유리 한보월 기능해차 여의주 자리리타 종불갈 본질만 얻는다면 지말적인 것은 걱정 마라. 유리 속에 비치는 달 그같이 청정하며 이미 이 여의주를 얻었으니 나에게도 이익이요 남에게도 이익이네. 영가 현각의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25째 편이었습니다.